오늘 배우실 건 복수호수가 아니에요. 타이틀에 보시면 복수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배우실 건 복수호수가 아닙니다. 복수호수는 수체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인생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배우는 모든 숫자를 통틀어서 복수호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살아있는 애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 동물이라고 하지 않잖아. 곤충도 있고, 그죠? 갑각류도 있고. 그래서 뭐, 생명체라고 하듯이 숫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복수수라고 하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뭐만 배웠다고? 실수만 배웠다고. 그 말은 복수수 안에 실수라는 애가 있고, 오늘 배울 가짜수, 허수라는 애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수는 허수가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이 틀려 애들이. 복수수는 허수가 아니다. 복수수는 허수가 아니야. 자, 복수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I를 복수수라고 합니다. I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자꾸 허수처럼 느끼는데 이런 거야. A 플러스 BI가 복수수인데 그 중에 실수, 아 여기 써놨네. AB는 실수예요, 실수. 근데 실수인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걸 다 복수수라 그래. 그 중에 특히 실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로 덩어리만 있는 I라는 덩어리가 없어요. 그 말은 B가 0인 상황입니다. 저 복수수 상황에서 B가 0인 걸 보고 우린 실수라고 하는 거야. 졸려 죽겠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안아줄까? 죽겠어요. 괜찮아? 목 스트레칭. 어? 아, 목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한번 도와드려요? 목 스트레칭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 그걸 보고 실수라 그래. 그럼 허수가 되려면 누가 살아남아야 되겠어? B가 살아남아야 돼. A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래서 복수수는 두 종류, 아니 허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A와 B가 다 살아남아서 즉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요. A는 죽고요. B만 살아남아서 A는 0이고요. B는 0이 아니라서 살아남았어요. 그걸 보고 다 우리는 허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허수가 되는 조건은 뭐만? B만 0이 아니라서 B만 살아남는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허수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헤이, 우리 요거 보고 뭐라 그러지? 아니 수체계에서. 에이 설마 내가 너네한테 이 루트상 모르잖아. 숫자 체계에서 얘는 3.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막내도 알아요 이거. 아 이건 아 3을 해 말고 분수 말고 분수를 푸고 있는 애 있잖아. 분수는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 체계가 아니야. 유리수. 오유. 뭐라고요? 유리수. 유리수. 3도 유리수, 3분의 1도 유리수. 얘는 무슨 수? 무리수. 무리수. 그죠? 무리수. 얘는? 무리수. 무리수. 그치? 약간 그 느낌이야. 야, 이것도 무리수인데. 요것도 무리수인데 요것도 무리수야. 오케이? 얘도 허수인데 뭐가 있어도 허수야. 어? 그런데 우리는 실수 부분이 없는 허수를 보고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순허수라고 합니다. 진짜 딱 허수 부분만 있는 거야.
명칭한테는 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코 밑에 치라고 막 자자! 나를 쳐먹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 나도 참고 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뭐야? 아니 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두 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1 플러스 i도 있고요. 뭐 2분의 1 마이너스 3i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여기는 순어수라는 것. 뭐 2분의 i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이너스 3i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애들이. 근데 여기에 자, 확인을 좀 해볼게요. 니들의 특징이 있어요. 니들의 특징. 제발. 실수라는 애의 특징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은 그 실수. 지금 문제에서는 A죠. 그놈을 제곱을 하잖아요. 실수는 제곱하면 뭐가 나오지? 실수 중에서도 제곱을 하면 제곱의 범위가 0보다 커요. 양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입니다. 제곱은 0보다 작거나 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 하나 같다. 그거나 같다. 같다일 수도 있지. 왜? 0도 실수잖아. 0제곱은 0이잖아. 음수제곱은 양수고 양수제곱은 양수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이야. 이거는 새로운 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아 이건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쓴 거야. 그런데 순허수 어떻게 생긴 거? bi처럼 생긴 애를 제곱을 하면 는 아니 는이 맞다.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 밑에 잠깐 써볼까요? b제곱에 곱하기 i의 제곱이고요. 얘는 i제곱을 우린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런데 b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뭐야? 실수의 제곱 아니야? 얘 자체가? b가 실수였습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는 게 절대 b는 뭐가 아니기로 했습니다. 0이 아니야.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i가 같이 살지.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랑 같을 수도 없어요. 이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거기에 음수를 붙였으니까 결론은 뭐가 돼? 양수라는 제곱에다가 음수를 붙였으니까 0보다 작아. 그래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면 문제 이런 멘트잖아. 제곱하여 음수입니다. 라는 말은 순허수이다 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곱이 떠니 음수래. 그럼 아 그건 순허수야. 지워도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서술을 배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거고요. 아이라는 애는 뭐랑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 제곱하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2겠지. 아,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연구 좀 하자. 그럼 i를 3제곱하면 얼마 하게요? 왜? i 곱하라는 건 i 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요 결과에다가 양변에 i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i죠. i에 대한 4제곱은 얼마 됐어요? i 곱할 거야.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 말은 i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특징은 무슨 얘기냐면 i 다섯 제곱은 또 얼마 됐어요? 다시 i로 돌아오겠지. 어떻게 돌아? i 제곱, i 세 제곱, i 네 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가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i의 올해를 기념하여 2022로 하면 재미가 없네요. 내년을 기념하여 여러분들의 1, 2, 3, 5. 여러분들은 25학번이죠. 그럼 뭐 26학번이 될 수도 있죠. 아니 뭐 서울대 갔는데 안 맞아. 뭐 의대 가려고 또 한 해 더 할 수도 있죠. 자,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뒤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안 나온 게 있네요. 그래서 몇 개 단위로 반복이 된다고? 네 개 단위로 반복이 돼요. 그럼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나누기 4. 자, 나누기 4를 했을 때 나머지 얼마 하게? 1. 우와, 그렇죠. 그래서 너는 1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하시면 되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따라서 너는 그냥 i야. 4의 배수가 뭐지? 더 막 끌려오면 좋게. 나랑 눈 마주치면 좋지. 4배수 뭐죠? 4배수? 0형 또는 4의 배수는 왜? 4의 배수는 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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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씩 가다 보면 누가 생깁니까? 100. 100이 생깁니다. 4, 8, 12, 16, 20, 24, 28, 32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뭐가 생긴다고? 100이라는 0형이 생겨요. 다시 또 100에서부터 104, 108이라는 다시 4, 8 이렇게 가는 거니까. 즉 끝에 두 자리, 1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인 게 4의 배수. 3배수는? 3배수. 아, 이거 안 배우나? 이거 언제 배우죠? 나 고등학생 때라서 이거 가서 처음 배워. 난 지랄만 해봤지. 몰라? 이거 왜 몰라? 이렇게만 해봤지. 자, 3의 배수는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중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 초등학생 때 안 되잖아. 쉬, 중학생 3 이렇게 하는 거. 어? 진짜 전화하시네. 차다. 굉장히 지금 즐겁게 와이프가 미용실 갔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핸드폰이 차단이면 지금 꺼져 있다는 뜻 아닌가? 방금 끊은 거 같아요. 아들 선생님이 차단한 거 같아요. 아빠를 차단해놨다고? 에이 설마!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은데? 잘못 번호가 바뀌었나? 그게 또 이상한가? 아쉽다. 아쉽다고요? 가족은 건들지 마. 자,
화목한 집안이에요. 화목하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빠가 집에 자주 왔다. 아빠랑 엄마랑 만 보면 자꾸 투덜투덜. 아, 집안이 행복해요? 우리 집도.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서. 아니,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2시 넘어서 보통 퇴근하니까. 퇴근하면 이제 우리 뽀만 이제 당겨줘요, 선생님. 고양이 계란이요? 계란이요? 아니요, 식구인데요. 강아지. 강아지. 견. 넷째. 자, 하여튼, 뭐 이거 없었죠? 아,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예요. 들어갔죠? 2의 배수는. 짝수는 1의 자리가 짝수면 된다. 2의 배수 조건. 3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00 또는 4배수. 5의 배수는 끝에가 0 또는 5. 6의 배수는 끝자리가 짝수이면서 동시에. 왜?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여야 돼서 그 두 개를 같이 얘기하면 돼요. 흐르르르르 했을 때 끝에 자리가 짝수이면서 동시에 니들에 대한 총합이 3의 배수입니다. 그럼 3배수 조건과 짝수 조건을 같이 만족하기 때문에 6배수가 돼요. 9배수는 3배수 조건과 똑같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입니다. 1, 3, 7, 2, 9, 3, 5, 1, 1, 7, 6, 4, 3, 5. 불어나는 나머지는? 그걸 하면 9의 배수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9의 배수 조건은 1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5! 가 9의 배수면 돼요. 합이 9의 배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를 찾아서 지우면 돼요. 7, 2, 9죠? 더하면 9는 9죠? 3, 5, 1 합 9죠? 또 누구누구 지우면 돼요. 6, 3, 4, 5 7, 1, 1 숫자 몇 나왔어요? 이게 나머지야. 그럼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막 9 지웠잖아. 9는 어차피 이거야. 3배수일 거거든. 그럼 남아있는 애도 3이잖아. 그럼 나머지가 0. 에? 아니 3배수, 3배수면 얘도 죽을 거 아니야.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4 이렇게 하나 더 써놨어. 3배수, 야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게 이렇게 했어. 3으로 나눈 나머지 1. 최종 합이 4니까. 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요. 어쨌건 I라는 구조는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 중학교랑 다르게 새로운 걸 하나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 이라는 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봅시다. 얘 글을 구하래요. 또 우리 중학교 때 글의 공식을 배우잖아요, 그죠? 글의 공식을 써봅시다. 글의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그래서 뭐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가 나와서 우리는 얘를 중학교에선 뭐라고 배우냐면 근이 없다라고 배워요. 기억나니? 중등은 근이 없다라고 배워요. 왜? 루트 안에 음수는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 가짜 근이 존재해서 허근이다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걸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i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를 선생님이 한번 조금만 더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뜯어 볼게요. 밑에 줄이야 여기다 는 해서 쓰시면 돼. 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고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i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뜯은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어진 방정식의 근,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랬을 때 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써드린 복수수 a 플러스 b i에서 얘가 a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의 역할을 해요? b의 역할을 해요. 얘가 a의 역할을 하고요. 너가 b의 역할을 한다고요. 맞죠? 너가 a의 역할, 너가 b의 역할, a의 역할, b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린 너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해요. i가 안 붙어있는 너를 보고 실수 부분. 그럼 i가 붙어있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보시면 실수 부분 두 개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얘네 둘은 같다. 그런데 허수 부분 둘은 부호가 다르다죠? 우리는 실수 부분은 똑같은데 허수 부분이 부호가 다른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그 쌍 켤레 복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못생겨서 그래요. 2 플러스 3i 라는 애랑 누구랑? 2 마이너스 3i랑 해서 설레 붙여서 또 i 플러스 1이면 설레 복수수 뭐게? 마이너스 i 플러스 뭐의 부호가 다른 거야? 허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자꾸 그래요. 우리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 나올 때 i 플러스 1이 나와서 i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상관없거든? 막 그 분모 문제 막 곱하고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i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그건 켤레가 아니야. 켤레는 i의 부호가 달라요. 즉 마이너스 i에 플러스 1이어야 돼. 이게 켤레야. 오케이? 다시 말해서 근의 공식 같은 얘기 생각해보면 돼요. 근의 공식은 i의 항상 부호가 뿔마다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니들끼리 켤레라고 하고 니들끼리 켤레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앞쪽 좀 지우고요. 켤레 조금만 더 얘기하고 쉬었다 할게.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를 보통 Z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즉 A 플러스 BI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구조에 어떤 복소수가 있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A-BI를 보고 우린 뭐라고 한다고?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런데 얘를 새롭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켤레 복소수는 지붕을 하나 씌워서 읽을 때 바라고 있습니다. B-A-R. 그러니까 짝대기 이렇게. 그래서 얘는 Z-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Z가 아니라 Z-바는 너의 켤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2 플러스 3i라는 애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바를 이렇게 붙이면 얘는 뭐야?
2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5i에다가 발을 붙이면 너는 뭐예요? 5i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다가 발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예요. 왜? 발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i한테만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i가 없으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 부분에 중요합니다. 실수의 켤레는 누구다? 실수다. 켤레, 발을 붙이면 켤레라고 했어요. 켤레끼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켤레끼리 같아요? 달라요. 켤레끼리 같아요. 그 말은 실수에 발을 붙이면 실수, 즉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올 거니까. 계산 좀 해볼게요. 보시면 Z 플러스 Z바 하면 얼마 나오죠? 그렇지.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실수이면서 그 값은 실수 부분의 두 배. 그치? 일단 실수야. 켤레끼리 더하면 실수네. 그 다음 켤레끼리 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좀 2 B I죠. 얘는 뭐가 나와요? 허수인데 순허수가 나와요. 순허수. 얘는 뭐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얘는 잠깐 써볼까?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야. 약간 공식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합차. 그렇지. 합차 공식. 잠깐 써봅시다. 앞에 거 제곱에 더하, 아니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럼 너는 앞에 거 제곱에 빼기 B의 제곱에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는 A의 제곱에 빼기 B의 제곱에 얘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따라서 뭐가 나와?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 나오죠. 아, 복수수, 켤레 복수수에서는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더라. 2-5i랑 2+5i 나오잖아? 그럼 뭐 합차긴 합차인데 복수수에 대해, 켤레 복수수에 대한 합차야. 그럼 공식을 뭐라고 그냥 외워버리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외워버리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어쨌건 얘도 누구예요? 얘도 실수가 나오는 거죠? 현매 복수를 써먹는 마지막 케이스는 바로 뭐냐?
실수화에서 씁니다. 공무원이 실수. 그리고 예제 지워도 되죠?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I분의 3. 아이분의 3을 나는 말 그대로 분모가 뭐야? 허수잖아. 그럼 분모를 실수로 바꾸세요라는 거야. 그죠? 사막화, 사막으로 바뀐다. 실수화, 실수로 바뀐다. 해요. 실수로 바꾸시려면 글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 혼자일 때는 아이를 분모 문제로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3i가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i 더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이런 게 있대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은 거야. 너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해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해봐. 뭐죠? 실수 부분 뭐야? 실수 부분 2하고 3이라고 읽으면 안 돼. 얘를 하나의 구조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는 2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2i에서 분모의 실수화를 하기 위해 2 마이너스 i를 분모 문제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밑에 거 얼마지? 제곱 더하기 제곱에 의해서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되죠? 위에 건 어쩔 수 없어. 곱셈공식 이용하셔야 돼요. 이번 처음 하는 거니까 싹 다 하나하나 전개할게요. 3 분배 6 빼기 3i 마이너스 2i 분배 마이너스 4i 자, 요거 얼마 하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고 2i i야. 그죠? 플러스의 2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는 5분의 4 마이너스 7i 이렇게 되죠. 자, 실수 부분 얼마? 그렇지. 4가 아니다. 실수 부분 4, 허수 부분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아까 한번 써드렸어요. 5분의 4의 빼기 5분의 7i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게 뭘 한 거야? 너에 의해서 너라는 놈이 너로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예요? 분모가 허수였던 애가 뭐라는 실수로 바뀐 거니까 분모의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 대한 뭘 곱한 거야? 켤레를 곱한 거죠. 되십니까? 자, 쉴 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헤이. 2i하고 마이너스 i하고 누가 더 커요? 2i하고 마이너스 i하고는 누가 더 큰? 크다 작다를 논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2가 커요? 3이 커요? 왜? 왜? 를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기본적인 증명법은 차입니다. 차. 2에서 3을 빼면 얼마지?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이야. 아, 뺐더니 음수가 나온대요. 앞에 거, 뒤에 거 뺐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건 앞에 게 더 작아요. 뒤에 게 더 커요. 라는 뜻이에요. 또는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2분의 3 하면 1보다 어때요? 3분의 3이 어때요?
1이야. 2분의 3은 1보다 커. 그럼 위에 게 큽니다. 라는 뜻이야. 1보다 크면. 이런 걸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수직선 위에 올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커. 라고 하는 거잖아. 2가 여기 놓이고 3이 여기 놓이니까 3이 더 큽니다. 수직선이. 그쵸? 크고 작다는 수직선의 위치를 뜻하는 거거든. i와, 아니, 마이너스 i와 2i면,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니까 뭐가 더 작아요? 그런 게 아니야. 왜? i는 수직선상에 올릴 때가 있어, 없어? 왜? 수직선은 누구의 모임이라고? 실수의 모임이라고. 그럼 허수라고 하는 가짜 수가 놓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i로는 뭘 하지 못한다? 계속 판별을 하지 못한다. 아니? 얘 마이너스야? 얘 음수가 아니다. 너 음수 아니고 너 양수 아니야. 그냥 너는 수가 아니야. 응? 여기 이런 거야. 선생님이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데리고 저기 친척집 가서 어, 내 새끼 막 이렇게 하면 사람도 아닌 걸 저걸 이렇게 얘 숫자도 아닌 거야. 개무시 당하는 거야. 같이 너만의 연산법이 있는 걔도 걔만의 세상이 있듯이 니도 응? 니만의 연산법이 있을 뿐 계속 판단을 하지 못한다. 넌 음수가 아니고 너도 양수가 아닙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양수 아니야. 잠시 쉬었다가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